제가 운동 유튜버 중에 대표적인 학연의 어접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이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습니까? 극복하려고 만든 루틴 같은 거거든요. 학연이거나 이 어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이 녹아있으니까 한번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운동 루틴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버헤드 시러그 라는 걸 할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시러그를 하면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근육들이 으쓱 올라가겠죠. 더 약간 역삼각형을 만들어서 더 어깨가 이렇게 근데 하지만 이게 정말 올라가려면 이 날개뼈를 이렇게 상방회전시켜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만세하는 동작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러그를 해야 돼요. 크로스에서 잡아놓은 다음에 그냥 이 케이블이 있는 방향 그대로 팔 옆으로 약간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올리는 거예요. 더 만세를 하는데 약간 옆으로, 그래서 날개뼈가 옆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상방회전에 관련되는 중하부 승모근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활성화가 되고 걔네들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견갑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면은 어디에 느낌이 오냐면, 우리 날개뼈가 이렇게 있고 날개뼈 안쪽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죠. 그쪽이 약간 뭔가 벌어지면서 뻐근한 느낌이 나면 잘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우리가 보통 오버헤드 프레스 여기까지 올리잖아요. 감을 못 잡았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위로 쓱 위로 올린다가 아니고 옆으로 뻗는다의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전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밴드 이용해도 괜찮거든요. 밴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 슬라이드를 하는데 이 효과가 없다는 아닌데 중력 방향이 작용을 안 해서 되게 멍청한 운동이에요. 전거근은 사실 앞으로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력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엎드린 다음에 살짝 전인해놓고 여기서 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 땅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전거근이 앞으로 가고 위로 들면서 이것도 날개뼈를 이렇게 상방회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학연의 그 주된 이유는 날개뼈가 아래로 이렇게 하방회전 하강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살려주려고 계속 끌어올려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이렇게 밀려나가는 건 아니고 저는 계속 앞으로 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면 강배라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등 운동하는 듯한 느낌이 나야 돼요. 놀랍게도 오버헤드 프레스. 이제는 무게는 아예 안 치고 이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스트렝스성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이노 스트렝스는 화면으로 봐도 크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상체가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라이노 스트렝스님의 자세를 보고 뺏긴 블리스입니다. 그냥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제 나름의 해석. 제가 원래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여기서 시작했어요. 등이 아래로 이렇게 많이 잠겨있죠. 등이 조그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의 힘으로 팔을 그냥 위로 빵 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등의 힘을 오히려 더 윗방향으로 쳐서 등을 이렇게 끌어올려놔요. 어깨만 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버헤드 시러그도 그렇고 전거근도 그렇고 날개뼈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미 날개뼈를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위로 미니까 내가 상방회전 되어 있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극대화되어 있는데 팔을 더 위로 들기 시작하니까 아까 했던 오버헤드 시러그까지 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미리 연습했던 것들이 이 운동 하나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버헤드 프레스만 잘해도 그 앞에 했던 모든 선행 운동들이 다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버헤드 프레스를 다시 왜 합니까? 어깨 근육 키우고 싶다? 이런 거 아니고요. 계속 상체를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방회전 걸려있는 상태에서 진짜 어깨로만 들게 되니까 중량을 많이 못 치지만 이게 어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어깨의 범위를 길게 쓸 수 있긴 해요. 광배근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밀려나고 그냥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힘없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사실은 어깨 입장은 전혀 아니고 제가 하는 목적은 오로지 날개뼈 입장, 날개뼈를 위로 벌려주려고 계속해서 벌려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절대 안 하려고 하냐면 날개뼈를 뒤로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등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날개뼈를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펴놓고 어깨만 올리려고 이렇게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것까지는 어깨 운동 아니고 약간 승모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어깨 자극 안 느끼시고 체형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몸의 워밍업이 끝난 거예요. 어깨를 조지기만 하면 됩니다. 덤벨로 사례를 할 건데, 보통 우리는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할 때 덤벨을 들고 옆으로 길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라라고 많이 듣거든요. 멀리 보내면서 들어야 측면삼각근의 개입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깨 운동 잘하는 사람이거나 많이 근육이 발달된 사람한테 좋고, 저같이 이제 학연을 위한 사례에는 날개뼈를 최대한 위로 많이 올려요. 그래서 약간 덤벨을 잡고 라인업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덤벨을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덤벨을 옆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밀기만 해요. 이렇게
이게 뭔가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굉장히 자기장합니다. 전 사실 어깨를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고 날개뼈를 더 옆으로 벌린다는 생각으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서 사실 수축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하면서 계속 날개뼈, 사실 이것도 날개뼈예요. 애초에 어깨 운동할 때는 날개뼈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상완의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어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날개뼈를 최대한 옆으로 뽑아내서 하견이 내 어깨를 좀 상견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지만 저처럼 하견인 사람한테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어깨가 좀 먹나요? 그럼요. 어깨가 많이 먹습니다. 날개뼈를 벌리려고 하지만 날개뼈가 벌어지는 힘이 애초에 세지 않아요. 그리고 날개뼈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내 어깨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움직입니다. 후면 삼각근 운동 할 거거든요. 우리 팔을 기본적으로 몸통 뒤로 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그 후면 삼각근 안에 회전근개도 있는데 그 친구는 팔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걸 그냥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이러면 승모근이 많이 쓰이거든요. 등이 모이지 않게끔 약간 등을 팽팽하게 옆으로 펴놓고 당기는 거예요. 지금 어깨 굉장히 펌핑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래서 사실 어깨가 안 좋은 거랑 어깨가 좁은 거는 다른 겁니다. 어깨 운동으로서의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겁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날개뼈 운동이라고 생각한 거고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레레로 측면을 먼저 많이 걸고 와야 돼요. 보통은 살짝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내 팔꿈치가 내 몸통보다 살짝 앞에서 이렇게 많이 진행해요. 무게도 펴치기 편하고 전면 삼각근의 개입도 많아지고 뭐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은 아까 오버헤드 프레스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랑 좀 다르게 최대한 살짝 붙여서 서 있는 것처럼 완전 90도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팔이 완전 몸통 옆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가지를 앞으로 좀 빼요. 이렇게 팔이 거의 몸통 옆에 있죠. 그래서 제 손이 항상 귀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안으로 모으려고 안 해요. 안으로 모으려고 하면 올라가다가 모멘텀이 사라지거든요.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사실은 저항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냥 최대한 위로 이렇게 밀려고 많이 노력해요. 하지만 이러면은 힘 쓰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뒤로 딱 잡는 순간 이미 측면 삼각근에 수축이 딱 와요. 측면 삼각근에 수축이 온 상태에서 밀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에 힘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물론 주동근은 전면 삼각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kg도 무겁더라고요. 확실히 어깨만 써서 하니까 다 해봤는데 그냥 무게 낮추고 정확하게 자극 느끼면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씨 위에서 찍어보니까 네. 왜 전면 삼각근에 주동근인지 알겠네. 그쵸. 사실 프레스는 무조건 전면 삼각근이 주동근이어서 요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많이 쓸 거고 이걸 좀 돌리면 돌릴수록 조금 더 뒤로 넘어갈 거여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결국에는 전면 삼각근 주동근입니다. 메인 어깨 운동 케이블 사레레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당연히 옆으로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깨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어디로 드는 게 가장 잘 느껴지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깨가 가장 잘 수축하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아까 전에 사레레 할 때 측면으로 벌려놔서 이번에는 그 안 쓴 각을 쓰려고 요 방향대로 갈 거고 사실 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감이 되게 길게 되면서 이 측면 삼각근하고 삼두의 여기 갈리는 부분 여기를 보통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늘려가지고 딱 들 때 이 부분에 여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 좀 많이 쪼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이블 높이는 한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몸이 약간 이렇게 돌면 더 많이 늘어나죠. 수축 별로 신경 안 쓸 거고 이완만 쭉. 다른 덤벨 운동에 비해서 저는 수축감을 길게 가져가진 않아요. 할 때는 뭔가 엄청난 자극이 안 느껴져요. 근데 하고 나면은 어깨가 엄청 저릿저릿하고 아프고 뭔가 피가 탁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자극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렇게 잘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많이 늘려주시면 돼요. 진짜 자극이 없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사레레 하는데 그러면은 이 손목 스트랩 걸고 이런 공 같은 거 하나 잡고 하면 자극이 잘 옵니다. 이 공을 안 잡으면은 이 손목을 계속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잡아놓으면은 여기에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부리려는 힘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뒤로 안 꺾어요. 그럼 훨씬 더 자극이 잘 오거든요. 슈퍼세트를 해야 되거든요. 트렌드가 이 후면 어깨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은 뭐 어깨가 커 보인다고 해서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후면 어깨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모든 등 운동에서 후면 삼각근은 거의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냥 슈퍼세트로 딱 3세트 정도 하고 끝내거든요. 첫 번째 운동은 리어 플라이 아래로 내리는 버전, 옆으로 벌리는 버전, 그 다음에 승모근까지 써서 벌리는 버전 하다가 그냥 느낌 좋은 걸로 보통 골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세트로 페이스 풀인데 막대기 잡고 페이스 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후면 삼각근 이렇게 쑥 쓰이니까 넓게 잡고 와이드 그립 풀 하는 거죠. 이거 풀 할 때 승모근 접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여기까지만 보통 접어야 돼요. 그럼 승모근 안 접히겠죠. 더 당기면은
이렇게 접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방금 동작에서 승모까지 접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면 생각을 느끼고 접는 거예요. 승모근부터 접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면삼각근이 먼저 수축하고 승모근이 수축하면서 후면삼각근이 더 수축하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승모근이 접히고 하면 후면삼각근이 하나도 수축 안 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잡을 수 있으면 다 수축시키고 다 못 잡겠으면 후면삼각근만 딱 수축시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리어플라이 할 때도 후면삼각근만 수축해야 되는데 만약에 승모근부터 딱 수축해버리면 후면삼각근이 안 먹거든요 잘. 그래서 후면삼각근만 수축시키고. 그래서 사실 그냥 등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굳이 막 엄청나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후면 운동도 약간의 승모근을 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학연이신 분들이 승모근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리면 좋기 때문에 사실 저 방향을 약간 윗방향으로 올려서 약간 이렇게 승모근을 끌어올리려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 지금은 후면삼각근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여기 후면삼각근만 탕탕 쓰지만 사실은 대각선 하면서 승모근까지 이렇게 탕 탕 써서 조금이라도 체형을 이렇게 사 올리고 싶은 저의 바람인 거죠. 좀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런 거는 또 운동 안 하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인스타용 탁 이렇게 탁 찍고. 이 학연분들이 하면 좋을 법한 어깨 운동 루틴을 보여드렸고요. 물론 제가 지금 상체 이렇게 힘을 주고 라인업을 잡고 있는 거지만 이 라인업을 잡는 힘 자체가 지금 몸에 생겨 있는 건 제가 계속 날개뼈를 이렇게 벌리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또 운동 안 하면 네, 이렇게 또 돼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상연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계속 하면은 체형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체형이랑 고정된 어떤 형태잖아요. 체형은 이제 고정되어 있지만 날개뼈라는 친구가 되게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날개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실제로 날개뼈 사이의 거리가 넓기도 하지만 그냥 날개뼈가 위로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상방회전 이렇게 닿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고정값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고정값인 거고. 그래서 이게 고정값인 사람들은 날개뼈가 그냥 위로 떠 있는 거여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고, 운동에서 넓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개뼈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미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하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견이신 분들은 벤치프레스 못하거든요. 어깨 아프다고. 아닐 수도 있지만 광배하부가 잘 없어요. 광배하부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상견이 돼 있으면. 왜냐면 당기면 다 위로밖에 못 당기거든요. 아래로 못 당겨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고 아래로 당기는 건 아니거든요. 날개뼈가 아래로 떨어지고 당겨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프레임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항상 약점은 등이에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왜냐면 등이 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학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대부분 등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아닌데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견이 좋은 거고 학연이 나쁜 거지만 실제로 좀 몸이 좋은 보디빌더 중에서는 학연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다.